배럿들. 안녕하세요, 무예입니다. 제가 이렇게 깜짝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바뀝니다.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봅니다. 좋아.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잠깐 킨 거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브이라이브를 해보고 싶었어요. 길 가면서. 뭔가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다르네요, 느낌. 뭐 하고 있나, 그분? 저는 여기 지금 회사 앞인데 잠깐 나왔어요. 산책하러. 많이 들어와주시네, 벌써. 13,000분께서. 지금 다 일하고, 회사나 이제 학교, 겠지? 지금 그러고 있겠죠, 다들? 브이앱 알람 올 때가 제일 설렌다고요? 저는 이거 킬 때 설레, 킬 때. 재밌다. 지금 불집을 달라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그냥 이렇게 혼자 길 가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이. 여러분, 근데 모자를 벗고 싶은데 지금 머리가 너무 상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모자 썼어요. 좋네요. 이제 와플집에 다 왔어요, 지금. 이제 와플집에 사람들이 많다 해서 좀 들어가서 방송하기 좀 그렇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계속 가지 뭐. 원래 갈려 했던 와플집입니다. 쌩얼이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네. 쌩얼 맞아요. 하지만 이 필터의 효과가 굉장히 생얼 아닌 것 같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 날씨 진짜 오늘 좀 좋다. 더워, 약간 더워 오늘. 피곤이나 많이 해요. 밥이요? 아직 좋은, 지금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뭐 먹을까? 밥 추천? 뭐 먹어? 뒤에 그림자가 너무 웃긴가 봐. 저 지금 그림자랑 데이트예요. 그림자도 지금 브이라이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밥 먹었나? 난안 먹었다. 맛있는 거 많이 보내주시네. 밥 먹으라고. 이거 끝나면 바로 먹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벚꽃 보러 가고 싶다. 저 사실 벚꽃 축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벚꽃 축제 가면. 밥은 제때제때 먹어야 돼요? 알았어요. 잘 챙겨 먹을게요. 오늘 잠깐 아침에 어디 갔다 와가지고 못 챙겨 먹었는데, 원래 잘 챙겨 먹어요. 가슴에 셀카봉이 비친다. 이렇게 길 가면서 하니까. 아니, 쑥스럽다. 아, 좋다. 진짜 날씨 너무 좋아서. 뭔가 힐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얼굴 잘 보이나요? 그늘지나?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그 날씨 좋은 날 산책하시고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되지? 차옵니다. 차가 올땐또 이제 아침이니까 기다렸다가. 레이아비 크니까 또 여러분들이랑 뭔가 노래도 막 날씨 좋을 때 들으면 좋으니까 제가 듣는 거 같이 듣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이 노래 좋아요. 지금 약간 날씨랑 좀잘 맞는? 아, 여러분, 웃음꽃 뮤비 보셨구나? 저도 봤어요. 진짜 그런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항상 그런 뭔가 우리 추억 영상 이런 것도 보고 우리가 했던 것들 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 지금 너무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랑 받고 있고 진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캐럿들에게 한번더 감사함을 더 느꼈고, 저는 우리가 진짜 그래도 다 같이 음악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승관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디야? 브이라이브 봤구나? 브이라이브 하는 거 봤어? 나 지금 그냥 길 가면서 브이라이브 혼자 하고 있어. 알림 안 떴어? 지금 너랑 통화하는 거 나와. 잠깐만. 이제 한뼘 통화해줄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관이. 안녕하세요. 형, 언제 갔어? 나 방금 한지한몇분 됐지? 한 8분 됐는데? 사옥에. 사옥에는 방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숙소에 있다가 어디 갔어? 어디가 지금 어디야? 여기 비밀. 뭐야? 아니, 근데 누구랑 있어? 뭐 누구랑 있어? 나 혼자 있어. 진짜 혼자 걷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야, 그럼 같이 할 걸. 올래, 여기로? 아, 근데 거기랑은 좀 지금 아, 그래? 거리가 멀어졌어. 그럼 어쩔 수쭉 없다. 내려왔어. 그럼 뭔지 얘기해, 알아? 그냥. 이렇게 스피커로 봄 해줄게. 타나봐. 어? 봄 타나봐, 나 봄. 들었나 봐. 그래서 나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아, 우리 캐럿들 잘 지내고 있죠? 승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나 너무 배고파. 나도 자 지금 밥한 끼도 안 먹었어.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나랑 밥 먹자. 앞에 김치찌개집이 있어. 아, 진짜? 너 진짜 혼자지, 지금? 진짜 혼자야. 그러면 나 이거 끝나고 갈게. 먹자. 알았어. 여기 알겠어. 그 먹는 게 굉장히 많은 곳이야. 좋지, 좋지. 우리 최근에도 간그 동네야.
최근에? 어. 최근에 우리 뭐 어디 갔지? 아, 거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사남스? 거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전화할게. 캐럿댄스 감사합니다. 캐럿댄스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그래요. 네. 오, 2시, 아니 2분 18분에 꺼졌어요, 전화. 내 생일. 누나, 저 뭐 좀 마셔도 돼요? 목이 너무 마르네.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럽습니다. 아, 이거 노래 제목이요? 이거 슈가볼 선배님의 농담 반 진담 반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앨범 커버도 너무 예쁘고 봐봐요. 봐봐요. 아, 이 노래 또 노래 또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거지만은 뭔가 들으시고 좋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같은 노래 들으면서 좋으면 좋으니까. 와, 사람들 많다. 어떡하지? 저희 사실 이런 사람 많으면 쑥스러워가지고. 어디 가지? 누나 뭐 마시지 우리? 그럴까?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 괜찮아요. 처음엔 좀 약간 부끄러운데 지금 좀 괜찮았어. 멤버들 지금 숙소에 있는 멤버도 있고요. 지금 밖에 잠깐 나가서 밥 먹으러 온 멤버도 있고 병원 간 멤버도 있고. 과일, 과일. 고마워요. 네, 옆에는 저희 매니저 형이 있는데요. 한번 출연? 안 돼? 아, 우리 매니저 형 잘생겼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반해요. 구석으로 갈까요? 눈도 안 해줬어. 병원, 아, 그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피부과 멤버들 피부 좋아지려고 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픈 거 아니에요. 오, 진짜 많이 들으셨다. 44,000 이상, 네, 44,565분께서 와주셨어. 대박. 저 벽지 엄청 예쁘다. 우와. 대박. 이건 뭐지? 구름인가? 내가 많이 좋아해. 아, 나 지금 입 건조해요. 나 지금 계속 말라요. 제가 요즘 입술이 좀 잘 말라서 최근에 막 화장품 가게 가서 저한테 맞는 로션 이런 거를 골라봤어요. 립밤 세트 있는 거 같이 사가지고 요즘 잘 바르고 있어요. 꿀피부를 위해서. 요즘 많이 건조해져요. 목도 많이 그래가지고 물도 항상 자주 마시는 편이거든요. 잘 바르고 있어요. 새걸인데 이거 필터 때문에 그래요. 아, 맞다. 미세먼지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미세먼지 많다는 얘기 듣고 미세먼지 어플 다운받았거든요. 그거 하면 이제 오늘 하루는 미세먼지가 어떤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만약에 너무
오늘이 너무 미세먼지 심하다 그러면은 마스크 진짜 끼고 다니시고. 어플 웃긴가? 하트. 우리 사람들 지나가니까. 오마이. 눈부셔. 진짜 이거 편하다. 엄청 좋다. 저희가 말했잖아요. 브이라이브 엄청 자주 찾아온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쵸? 나도 피부과 가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한 분들도 계시구나. 수고했어요. 학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약간 또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아.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생일인데 날씨도 좋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시길. 시험 공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거 아니니까 파이팅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민망해요 지금. 민망한데? 금방 적응했다 해놓고. 스포? 스포.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난리나요 지금. 다음 앨범 항상 앨범 낼 때마다 내기 전에 진짜 다음 노래는 진짜 뭘까 너무 궁금한데 딱 막상 나오고 진짜 그 노래 우정이랑 또 봄정이 같이 작업을 하니까 나올 때마다 정말 감탄하는 것 같아요. 그 둘의 음악 만드는 것도 너무 진짜 너무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서 진짜 항상 진짜 리스펙해요. 두 형들 은지형이랑 은지형. 이번 노래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뭐 감사합니다. 과일? 딸기? 목말라입니다. 어디 갈까요 지금 이제. 맛있다. 한 입. 맛있다. 맛있는데도 엄청 피하죠. 나 이걸 이겨내야지. 연예인이요? 그래 나 연예인이야? 진짜 내가 연예인이 되다니 꿈에도 몰랐다. 엄마 보고 있어? 연예인 됐어. 누나 이제 사옥으로 갈까? 그래 이제 좀 사옥 쪽으로 가서
20, 오, 20분이나 했네. 많이 했네. 너 한, 사람들 계시니까 그래도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 할 거 없는데 하다 보니까 또 20분이 넘었어. 일하시는데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같으시고. 아직 안 꺼요. 사업 도착하면 끌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잘 돼. 아기들 귀엽지 않아요? 승관이가 아기를 진짜 좋아해. 길 갈 때마다 애기들, 갓난 애기들 있으면은 아 어떡해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다가가가지고. 근데 저는 강아지 좋아해서 강아지 나가면 그러고, 승관은 애기들 있으면 그러고. 주는데? 저 지금 좀 멋있다. 여기가 어디지? 아, 마플집. 아, 마플 먹고 싶은데. 아니야, 밥 먹을게. 나중에 먹으면 되지. 우리 앱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손이요? 아니, 이거 좀 가벼워요. 오늘 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좀 안 무겁네, 오늘. 강아지요? 저는 진짜 강아지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진짜 강아지들 다 좋아해요. 어떤 애들 너무 귀여워 진짜. 학원 가기 싫어요? 그만 알아요.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가면은 진짜 너무 쉬고 싶고 막 친구들도 막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한데, 학원 있으면 너무 그쵸, 가기 싫지. 그래도 부모님께서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서 학원비 내주시는 거니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좋아해서 봄이 너무 좋다. 맛이요? 맛있어요. 딸기 맛. 아, 어머날 맞다 맞다. 어머날 1화 방송했구나. 보셨나 여러분들? 당연히 보셨겠지. 저도 봤죠. 너무 오, 너무 재밌게 잘 나오던데. 아, 저 너무요. 제가 저 너무 바보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그 닥터피쉬 헷갈린, 그건 진짜 헷갈린 건데, 그 800도 있잖아요. 그거는 장난도 좀 섞였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내순남? 맞아, 내순남으로 나왔던데. 정한이 형이 진짜 바보 자식이라서. 계산적인 성민이? 약간 좀 재밌으려고 일부러 한 것도 있었어요. 아,
그것도 웃겨도 메인 보컬 뭐냐 메인 승관이 그랬는데 민규가 또 빵 사 뭐 마실 거 사달라 할 때 저희 메인 보컬이어서 목 마르면 안 되는데 그럼 좀 웃기던데 남은 어머 날도 잘 챙겨봐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옥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 날씨 좋은데 일을 끝나시고 밥 맛있게 드시고 저도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또 봐요 캐럿 안녕 바이바이